나 좋아하던데. 고대 이후에 신박한 정리 출연하래. 나도 진짜 신박한 정리 좀 하고 싶어. 하고 싶은데 이미 많이 정했어. 인테리어 할 거. 대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봄비랑 밤비였거든. 근데 이제 진짜 봄비가 나타나면서 이름 뺏겼고 그리고 대나무들을 싹 치웠지. 그래서 좀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밤비라고 지었는데 아르카야자야. 봄비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 이렇게 다 물어 뜯었어. 지금 봄비가 이빨로 이렇게 가위질을 해줬는데 밤비 괴롭히면 안 돼 봄비야. 안 된다고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. 안 돼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오우, 씨. 레시피 보고 있어. 왔다. 나 이거 시켰나?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세요. 원하는 메뉴는 백미. 백미 찰진밥. 고고. 백미 찰진밥. 시사를 시작합니다. 마늘 설탕 둘 둘 난 달걀을 할까? 초콜릿을 반 하나 오
불. 쉐기 쉐기. 진짜 이거 건들면 안 돼. 내려가세요. 좋았어. 김치를 넣고 속에다가 삼겹살을 오비야. 왜 너랑 안 놀아줘서 그래? 어떻게 놀아줘? 지금 엄마 요리해야 되는데, 어? 어쩔 수가 없잖아. 그래, 안 그래. 이렇게 해서, 감자미를 더 넣고, 실한 느낌인데. 입어주세요. 파가 들어가야지. 난 약간 김치찜? 뭐 김치찌개 이런 거는 계란후라이랑 뭐가 맛있어. 얘는 쟤는 빼야 되네. 근데 너무 세. 다 된 것 같아요.
이것도 못 꺼내려고 했다? 김! 이렇게 크게 담을 필요가 없었는데. 엄마가 반찬을 너무 많이 보내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. 가위도 짰네. 더 있어? 어. 아, 엄마 김치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. 언니들 김치가 뭘 해도 맛있어. 그치. 김치를